안녕하세요, 포머스트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뉴발란스의 2A 버전 2, 그냥 2A2라고 줄여 부르겠습니다. 2A2의 착용 분해 리뷰입니다. 우선 한 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좋아할 법한 신발, 그러나 그 좋아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입니다. 우선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신발의 이름 2way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궁금증은 WAY가 아니고 WXY로 써 있거든요. 이것을 왜 WAY라고 읽을까 라는 궁금증부터 시작을 했는데요. 제가 멤버십 단톡방에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해서 두 분이 좀 도와주셔서 이름에 대한 정리가 되었고요. 잠깐 3000포로 빠지자면 제 채널 멤버십 분들이 모이는 단톡방은 단순히 구매 대행만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뭐 신발에 대한 정보, 또 매장 발매 정보 이런 것도 공유를 하면서 제 채널에서는 유일한 모임 공간이니까요. 그런 거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멤버십 가입하셔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2A는 농구에 있어서 공격과 수비를 뜻합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OX 이 컬러 말고 홉시티에 같이 나온 흰색에 회색 들어간 컬러 그 모델 이름이 초크보드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농구 작전 타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보드에다가 공격과 수비 OX 이렇게 하면서 작전 짜고 뭐 그런 거 TV로 보고 또 실제로 하시잖아요. 그래서 2way 공격과 수비를 뜻하는 것이고요. 제가 이 반대쪽은 이미 분해를 해놨는데요. 이렇게 2의 5 공격 그리고 way 부분에서 a 대신 x를 써서 그래서 원래 이름이 2way고 여기에 OX가 들어가 있습니다. A 대신 X를 쓰다 보니까 WXY가 되고 또 WXY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기 때문에 어떤 중의적인 말장난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. 이 신발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접지력입니다. 접지는 정말 어떤 농구와 비교를 해도 꿀리지 않을 극강의 접지력을 가지고 있었고요. 또 이런 넓은 베이스가 있어서 안정적인 착용감까지 더해졌고요. 그리고 신발이 가볍고 미드솔이 얇아서 요즘 추세의 농구화로 딱 알맞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. 사이즈는 우리나라에는 D가 아닌 2E로 발매가 되었는데요.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다 반 다운을 선택을 하실 것 같고요. 저도 농구화 정 사이즈로 신어보니까 확실히 앞이 굉장히 남습니다. 볼도 넓고 톱박스 자체 쪽이 높아서 신고 이렇게 치고 나갈 때 바로 이렇게 딱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하나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쳐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반다운으로 신었으면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즈는 반다운을 권해드리고요. 제가 처음에 좋아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쿠션에 있습니다. 제가 종종 언급을 하지만 쿠션은 충격흡수, 반발력, 그리고 체감 이렇게 총 세 가지를 하나의 단어로 쿠션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신발은 처음에 신었을 때 우선 접지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 쿠션을 이렇게 통통 이렇게 띄워보고 하면 느껴지는 쿠션이 아주 좋습니다. 그런데 막상 오래 신고 플레이를 하다 보면 이 얇은 미드솔에 대한 한계가 느껴지고요. 특히 충격 흡수면에서는 아쉬움은 별로 없었는데요. 보소라이트, 아디다스 티맥2 처음 신었을 때처럼 아주 곱고 소프트한 느낌을 주는 이 밀도 괜찮은 오소라이트 인솔과 얇은 퓨어셀 미드솔과의 조합이 괜찮은 체감을 주는데요. 다만 딱 거기까지입니다. 반발력이 그렇게 느껴지질 않습니다. 이 퓨어셀이라는 미드솔은 가볍고 반발력이 좋은 미드솔인데요. 이 반발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미드솔도 조금 더 두껍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. 제가 이 신발을 신고 뉴발란스 아울렛을 가서 이 퓨어셀 레벨 2라는 러닝화를 신어봤는데요. 사진의 그 모델인데 미드솔이 굉장히 두툼합니다. 그 신발을 신어보면 정말 뉴발란스가 퓨어셀을 통해서 주려는 메시지가 확연하게 느껴지고요. 이 신발을 신으시면서 난 그래도 뭐 쿠션이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인솔을 빼고 한번 신어보세요. 그러면 이 신발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퓨어셀을 느끼시게 될 텐데요. 굉장히 얇기 때문에 퓨어셀은 이런 느낌이다. 약간 샘플링 정도의 느낌만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신으면서 앞에는 한 3mm, 뒤에는 한 5mm만 더 높였으면 아주 좋은 세팅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제가 언박싱에서도 언급했었던 이 발목에
끈 구멍이 하나라는 점입니다. 끈 구멍 하나가 차라리 여기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간이 넓혀져 있다 보니까 신고 플레이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발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요. 끈을 아무리 꽉 묶어놔도 이 매듭이 점점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운동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매듭을 다시 매듭 짓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끈 구멍이 여기 하나 더 있었으면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끈 구멍이 아닌 이렇게 넓은 끈 고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줘서 끈을 당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발등은 잘 잡아주고 그리고 힐 패딩은 적당히 도톰하게 되어 있어서 안쪽에 또 힐컵도 넓게 느껴지고 발목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크게 힐슬립은 느끼지 못했는데 여기가 풀리니까 당연히 이 뒤로 발이 움직이게 되죠.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느껴져서 저는 차라리 이 세팅으로 로우컷으로 나온다면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드솔을 조금 더 높이고 쉔클을 넣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면 최강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로우컷 농구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발매 정가 139,000원에 중저가 포지션의 농구화 치고 그리고 또 농구화에서는 나이키가 아닌 브랜드가 이런 좋은 성능을 가지게 되면 어찌되었던 간에 플러스 알파라는 게 생깁니다. 그런 마음까지 더해져서 좋은 농구화 잘 신어봤고요. 조금 있으면 뉴발란스 공홈이랑 여러 군데에 판매가 될 것 같은데 많은 인기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접지력 좋고 가벼운 농구화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이 반기실 거고요. 저처럼 좀 풍부한 쿠션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내 취향은 조금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농구화 이렇게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럼 바로 제가 미리 분해를 해놨기 때문에 스펙 리뷰 이어가겠습니다.